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성할 법률안입니다.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그러면 투표를 아니 미통당에서 아까 반대표 던져달라고 했는데 왜 자기들 안 던지죠?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! 마치겠습니다. 자기당은 말도 안 듣냐고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을 일부 개정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반대표 던져달라며. 내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아, 뭐 하세요 그냥. 왜 반대표를 안 던져?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 재석 185인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